대구 보건대학교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신정필 세양 회장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1억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신정필 세양 회장, 신지원 부사장, 김상훈 이사, 김주식 이사와 남성희 총장, 김한수 경영부총장, 장상문 대외부총장, 김영숙 대외협력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부금은 연구, 학술, 활동 지원, 교육 지원, 장학금 지급, 캠퍼스 환경 개선, 50주년 기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대구 보건대학교는 세양의 발전상과 닮아 있다며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 직업인 양성 메카 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펼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전기금 기부 취지를 전했습니다. 남성희 총장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은 최고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최첨단 교육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미래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00여 명이며 누적 모금액은 약 3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편 세양은 1976년 10월 창립해 45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치과용 기기 핸드피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치과용 전기 엔진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시켜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한 치기공 의료기기의 선도 기업으로 견고한 기반을 갖췄습니다. 10년 전부터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사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90%가 넘는 치과 진료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시켜 마이크로모터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도민방송TV였습니다.